크래프톤 공모청약 첫날 모인 증거금이 1조 8천억여 원으로 기대 대비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날 크래프톤 공모청약을 받은 증권사 3곳에 모인 청약 증거금은 1조 8,017억 원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이는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SK아이테크놀로지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물론 중복 청약이 막힌 카카오뱅크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통합 경쟁률도 2.79대 1을 기록하며 경쟁률 역시 카카오뱅크 37대 1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청약에 필요한 최소 증거금이 249만 원으로 소액 주주들이 투자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다는 점이 흥행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